First things first, I'ma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I'm fired up and tired of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무슨 좋은 일이 있나요? 구독 경제를 지금 뜨고 있잖아요. 네. 그 구독 경제에 관련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왔습니다. 와, 유명 인사 다 됐군요. 우리도 갑부의 강연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 혹시 되셨으면 좀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즘 소비 트렌드에서 떠오르는 트렌드인 구독 경제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저성장 시대의 국면에 맞아서 소비자들은 더 이상 그 티끌모아 티끌이라는 표현이 또 생겨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정말 열심히 모아서 무언가를 소유할 거야 라는 거에서 이제 박탈감을 느끼고 점점 즉각적으로 니즈를 해소해줄 수 있는, 내 욕구를 해소해줄 수 있는 경험형 소비를 하게 되는 트렌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형 트렌드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구독 경제이고요. 강의를 너무 잘하시네. 구독이라는 거 처음 알았어. 박수가 젊은 것 같아요. 그게 공부끝입니다. 들으면 새롭게 공부를 하게 되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구독 강연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는지. 이제 저희가 앞으로 그 유통망에서 네. 계속적으로 접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품들이 이제 구독 마케팅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품들이라서 이분들이 어떤 마인드셋 차원 또 스킬업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예, 초청하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으신데 이재욱 대표님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그 국내 대표 그 구독 시장에서 그래도 이름이 잘 알려진 플레이어 분이라고 저희 안에서는 의견이 모아져서 확실히 젊고 워낙 열정적으로 보내주셔서 그런 나오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 구독 시장도 급성장했는데요. 재욱 씨는 일찍이 전통주 구독 시장에 뛰어들어 흐름을 선도한 거죠.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술자리도 많이 못 갔고 그것 때문에 증가한 건 아닌가요? 저는 거기도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부터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홈술 문화라는 것도 코로나 이전부터 증가를 하고 있었던 이제 트렌드기도 하고 결국 이제 제가 말한 그냥 가치 소비 그 가장 본질적인 이유이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걸 조금 더 촉진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